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본토와 또 뉴욕 땅에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또 사모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뉴욕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뉴욕 땅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도망자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 가시 떨기 그 나무가 사라져야 돼요.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메뉴라는 제가 만든 건데,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죠. 다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게 또 메노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메노라이기도 하고, 또 이 메노라에는 그 이스라엘의 국장에도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를 제가 볼 때마다 이스라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모세가 보았던 이 가시떨기나무 이 형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불은 붙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로 왕의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이란이 그렇고요. 이라크가 그렇고요. 레바논이 그렇고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고난당하는 민족, 고통당하는 민족.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패하거나 여러분들을 삭제하거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수많은 약속,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왜 부르셨느냐? 한 군데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보아도 장자는 고난이 많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전쟁은 끝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열방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열방에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듯이 이 모든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미 부르셨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로 이스라엘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대신하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대신하여 회개하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샬롬을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부르셨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본토 안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뉴욕 땅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쟁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이때, 가장 마음이 가난해진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아버지 이 전쟁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 영적 전쟁이 맞춰져야 그쳐야 이 땅에서도 이 전쟁이 그쳐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미국과 아버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만이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총리와 모든 또 국방장관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또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또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혹독한 전쟁이 속히 끝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속히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속히 이루시고 아버지 이 전쟁을 끝마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천년이 하루 같으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을 단 하루만에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속히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전쟁을 마쳐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전쟁의 영, 자살의 영, 모든 살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 떠나갈 지어다. 묶여 떠나갈 지어다. 전 세계 모든 반유대주의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 떠나갈지어다. 뉴욕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반유대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멸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아버지여, 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끝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기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